아빠 채집하고 왔는데 기다렸어? 어이구, 아이고, 그래, 애교, 애교. 아, 핥아주기? 수고했어? 알았어, 고마워. 애교,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공 같냐, 오늘따라? 공 같아.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릅니다. 네. 잘안 보이죠? 지금 채집을 가려고 해요, 채집. 지금 채집을 가려고 합니다. 요거는 바로, 머리가 왜 이래? 자, 이거는 야전삽. 그러니까 공병삽이죠. 성인들이 쓰는 이 공병삽인데, 이거랑 손도끼랑 해가지고 제가 사슴벌레 채집을 할 겁니다. 채집하는 방법을 제가 애벌레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산을 타기 때문에 카메라가 많이 흔들릴 거예요. 그래도 좀만 참아주시고요. 자, 오늘은 방금 말했듯이 채집 방법을 알려드리는데요. 자, 지금은 9월달이죠. 9월달에는 사슴벌레 성충을 잡기가 힘듭니다. 왜냐면 이제 수액도 다 이제 없어지는 시기고, 이제 산란하고 이제 성충들이 죽어가는 시기, 또는 동면에 들어가려고 땅에 들어가는 시기예요. 벌써 숨차. 이게 말하면서 산을 차기가 힘드네. 자, 해가지고 제가 썩은 나무를 찾을 건데, 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요거는 소나무입니다. 소나무고, 참나무를 찾아서 패목, 땅속에 썩어 있는 이 패목을 찾아서 도끼와 삽으로 파가지고 해야 되는데요. 제가 찾는 시간까지는 너무 오래 걸리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오, 야. 여러분, 이거 발견했는데 이거 굉장히 신기해요. 우와. 이만합니다. 작은 거 같죠? 작은 거 같죠? 이만해요. 무슨 노린재지? 자, 오. 생김새가 완전 화려한데? 이야, 이거, 숨이 차요, 여러분. 자, 우선은 이거 잡아갈게요. 이대로 잡아가야 되나? 야, 우와. 자, 이걸 채집했습니다. 자, 지금 나무를 하나 발견했는데 이게 있을진 잘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나무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 얇아요. 굉장히 얇습니다. 이거 소나무인가? 아, 소나무 아닌데? 자, 이게 굉장히 얇은데요. 많이 사갔어요. 이거를 한번 이쪽을 땅을 파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벌레 나왔다. 오! 자, 여러분, 여기 애벌레 나왔죠? 자. 오, 애벌레가 나왔습니다. 오. 지금 이 나무가 굉장히 얇고 작은데도, 애벌레가 있어요. 지금 산란했다는 거죠. 자, 모기 많다. 저는 지금 모기한테 계속 물리고 있어요, 여러분. 자, 항상 오면은 느끼는 건데, 여러분들 모기 기피제나 뭐 모기약 같은 거 갖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오, 뭐야? 뭐야? 그냥 뽑히네? 오, 근데 여러분 여기 유충이 나왔어요. 짜잔! 오, 뭐야? 자, 한 마리 더 잡았습니다. 자, 편에 있는 산란목인데 이제 도끼로 합니다. 도끼로. 단단해요, 단단해. 이쪽 쪽쪽 패다 보면 나와요. 오, 이거 나왔다. 짜잔! 짜잔, 또 나왔죠? 자, 와. 오자마자 찾은 첫 나무인데, 작지만 나와줘서 너무 좋습니다. 네. 자, 자, 이렇게, 한 마리 또 나왔다. 짜잔, 와,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 자, 이게 시기가 왜 작은 애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사슴벌레는요 이제 보통 5월달부터 9월달 사이까지 산란을 시작을 합니다. 오, 여기 또 있다. 이 친구들이 평균적으로 이제 삼형 유충이나 큰 유충이 되려면 2-3개월이 걸려요. 그래서 이 친구는 한 8월달쯤에 산란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아직 작은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성충 채집은 여름에 하는 게 좋고요. 유충 채집은 가을부터 겨울까지 하는 게 좋습니다. 아우, 이야, 근데 제가 잘못해서 찍었어요. 아, 자, 턱을 보니까 톱사슴벌레네요. 턱을 보니까 톱사슴벌레예요. 지금 나왔던 유충들이 톱사라는 거죠. 와, 아니 삼디다스목이, 아 무서워. 와, 진짜 많이 물렸어. 자, 지금 쪼갰는데 안 나옵니다 더 이상. 자, 땅을 파야 되나? 어, 이거 뭐야? 뭐지? 자, 이거는 이제 더 이상 하기 힘들 것 같고 이제 땅을 파볼게요. 자, 땅을 파면은 나올까요 과연? 자, 여러분들이 사슴벌레, 겨울에 사슴벌레 채집할 때는 땅을 많이 파야 돼요. 왜냐면은 이제 가을에 애들이 유충들이 추워지니까 땅 깊숙이 들어가요. 그래서 뿌리를 타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자, 삽으로 후. 자,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힘들 거예요 아마. 이거는 부모님이나 친구들 모여서 가면 돼요. 이게 지금 여기 보이죠? 이거. 자, 이쪽 이게 바로 이게 뿌리, 나무에 이제 나무 뿌리인데 이쪽에 찾아보면 유충들이 또 나옵니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작지만은 어쨌든 나오죠. 확실히 나옵니다. 이게 땅을 파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해야 돼요. 이게 사슴벌레 잡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 나오긴 나오죠 여러분. 작지만 이렇게 나와요. 자, 해서 계속 진행해 볼게요. 하면서 그냥 팁을 조금씩 드릴게요. 와, 얘 뿌리가 깊숙하게 들어갔어. 뿌리가 깊숙하게 들어가가지고 이거를 팔려면은 스킬이 필요한데 이런 잔 뿌리들 있죠? 이런 잔 뿌리들을 다 잘라줘야 돼요. 도끼로 자르든 뭐 삽으로 자르든 뭐 톱으로 자르든 갖고 다녀야 됩니다. 근데 간혹가다 이런 일이 있어요. 이렇게 채집을 하고 있으면 아저씨들이 뭐 하냐고 그래요. 땅 파고 있으니까 막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네? 하실 때 곤충 채집합니다 이렇게 정확히 말해 주셔야 돼요. 막 장난식으로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막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아저씨들이나 아줌마들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가 이 둥그런 게 이게 진짜 이게 뿌리거든요. 뿌리인데 지금 유충이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옆에 있는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빼줍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검은 부분이 있죠. 검은 부분, 이 검은 부분들이 뿌리에서 애들이 먹고 남은 약간 시큰 잔해라고 보시면 돼요. 이야, 그래도 지금 짧은 시간에 톱사슴벌레 유충을 꽤 잡았습니다. 자, 역시 땅 파서 잡는 게 제일 힘듭니다. 여러분들 제일 편한 건 뭐냐면요, 그냥 강원도나 이제 휴게소 있죠, 휴게소에 있는 것들 줍줍이 하는 게 제일 편하고, 그 다음으로 편한 거는 이제 수액 채집이 편해요. 이제 낮에 이제 나무들을 미리 봐뒀다가 채집하는 방법이죠. 수액 채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벌레들이 지속적으로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포인트만 알아놔도 이제 매년 사슴벌레 걱정 없죠? 개이득이죠? 제가 자꾸 신음소리가 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힘을 주다 보니까 날 수밖에 없어요. 구독자 이벤트는 13만 명대에 할 겁니다. 제가 요즘에 너무 많이 하니까 너무 무료로 달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좀 속상하기도 하고요. 어, 유충 나왔다. 예. 예. 자, 아, 이건데 나는 뭐만 보면 이벤트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것도 지금 잡은 것도 솔직히 무료 이벤트 같은 거 하고 싶거든요. 근데 내가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막 하고 싶은데 일부러 안 합니다, 저는. 왜냐면 버릇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꾸 달라고 하니까 어린 친구들이 많잖아요. 버릇이 들어요. 그래서 뭐만 하면 무료분양인 줄 알고 해서 속상해요. 속상해. 끝까지 이 뿌리를 찾아 나가면서 주위에 있는 뿌리들을 찾아 나가면서 채집을 하는 게 저의 노하우입니다. 자, 근데 지금은 진짜 작네. 이게 나무가 작아서 그렇지 여러분들 만약에 대박나무 하나 찾잖아요. 그러면 진짜 유충 100마리 성충 막 20마리 기본입니다. 대신에 그만큼 힘들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막 있어요. 그냥 흙이에요. 흙. 흙인데 안 나올 것 같죠? 근데 나와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나올 겁니다. 자, 여기 뿌리 있죠? 이야, 이야. 마구마구 부셔줘야 돼요. 아, 근데 나무가 근데 별로 안 커서 더 이상 안 나올 것 같기도 한데? 느낌이 우선 그래요. 이게 많이 하다 보면 느낌이 있어요. 자, 해서 여러분들 제가 채집하는 방법은 대충 이러해요. 똑같고, 나무 포인트가 뭐 크거나 작거나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 다르고요. 지금은 영상을 빨리 찍기 위해서 좀 작은 나무를 선택을 했지만 나중에 이쪽에 돌아보다 보면요, 사이즈가 큰 밑둥 또는 상단에 노출된 나무들, 참나무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앞에 바로 있는 나무들도 참나무고요. 자, 이것도 참나무. 자, 그런데요, 그 참나무들을 여러분들이 구분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야지 참나무를 찾죠. 오, 와, 말했죠? 제가 말했죠? 여기 큰 나무, 큰 게 나왔습니다. 저 삼령이고요. 한번 꺼내 볼게요. 야, 나와라. 나와, 이놈아. 아, 저 어디 갔지? 와, 이것도 역시 뿌리입니다. 자, 와.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일자로 이렇게 먹고 들어간 흔적인데 이게 뿌리예요, 여러분. 와. 자, 제가 뿌리 잘랐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죽은 나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생태계 파괴 또는 뭐 이제 자연 파괴 라고 하시는데요, 이거는 죽어있는 폐목입니다. 오해 없길 바래요. 오, 저걸 꺼내려면 주위 흙을 파야겠다. 지금 이 친구가 유충 낚시 하자고 지금 저한테 지금 애교를 부리는데, 자, 이렇게 해서 빼볼게요. 자, 이거 삼령이고요. 이야, 자, 유충 낚시 했죠. 와, 이거 확실히 톱사슴벌레입니다. 확실히 톱사슴벌레 수컷이고요. 오, 건강합니다 지금. 자, 건강해요. 자, 이런 식으로 채집을 하는 거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채집을 하다 보면 성충도 나오곤 하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해야 돼요. 자, 저도 지금 하니까 나오잖아요. 솔직히 힘듭니다. 힘들지만 이렇게 유충 한 마리. 오와, 성충이다. 오, 우와, 진짜 나왔어. 와, 톱사슴벌레다. 와, 진짜 나왔죠, 여러분. 대박. 진짜 나옵니다. 이렇게 땅을 파다 보면 나옵니다. 야, 여러분들 이거 주작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레알. 자, 아까 잡은 노린재도 있고요. 이렇게 손으로 강아지처럼 열심히 파면요, 이제 딱딱해진 흙 부분이 윤곽이 드러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파는 거예요. 자, 아까는 처음에는 진짜
여기 캡처해 놓은 사진 있죠? 거기서 진짜 나올 리가 없었는데 여러분들이 지나갔을 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여기서 나왔어요. 대박이죠? 빌리버블, 언빌리버블. 자, 자 여기 또 파니까요 또 나왔어요. 자, 잘 안 보이죠? 근데 여기 있습니다. 삼력요충이고요. 이것도 톱사예요. 이거를 한번 제 낚시로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자, 땅 파면 더 나오겠는데. 자, 공격을 안 하네 얘가. 어, 낚시할 필요가 없나? 자, 그냥 뺄게요. 아, 뺐다. 짜잔. 오, 이건 톱사슴벌레 암컷이다. 자, 이건 암컷입니다. 자, 영상이 조금 지루하고 길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한번 봐주세요. 보셔야 나중에 채집에 도움이 되고, 저한테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꼭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렇게 채집을 막 잡을 수 있다, 잡을 수 있죠, 당연히 있죠 막. 하지만 막상 채집을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아침을 안 먹고 왔기 때문에 힘이 안 나네요. 힘이 안 나. 지금 스팸 김치찌개 먹고 싶어요. 야! 아, 이거 힘이 안 난다 이제. 오, 유충 또 나왔었는데. 어, 이건 꽃무지 유충이죠. 이건 사슴벌 유충 아니고요, 꽃무지 유충입니다. 자, 이거를 더 해야 되지만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관계로 채집 물품을 보여드리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근데 자, 여기 보시면 톱사슴벌레 삼령 유충 수컷, 수컷입니다. 그리고 여기 톱사슴벌레 암컷이 나왔고요. 톱사슴벌레 암컷. 짜잔. 좀만 더 파면 솔직히 나와요. 땅을 더 파면 성충도 한두 마리 더 나올 것 같고, 이제 뭐 나올 것 같지만 여기까지 소소하게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채집에 대한 궁금한 점은 제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저녁쯤에 답변을 다 해드릴게요. 뭐 질문이 200개든 뭐 300개든 100개든 간에 제가 댓글을 달아 드릴 테니까요. 여기 댓글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안녕.